소식도 있었습니다. SBS가 국내 미디어 그룹 최초로 새천년 개발 목표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SBS has shown how to use the power of media to create awareness fo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ow to fight poverty, especially child poverty. And this noble undertaking has been very effective. 유엔은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SBS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의식 마련 등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요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 특히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정말 중요하고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 이 필리핀 피해 현장에서는요, 태풍으로 인해서 국가 재난 사태까지 선포가 된 상황입니다. 세계 전 지역에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교통편이 부족해서 피해 현장까지 구호 물품이 도착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내 최초로 재난 지역을 취재했던 저희 모닝와이드의 고현준 씨가 아직도 필리핀 세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준 씨,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자, 일단 세부의 날씨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필리핀 세부 현지에 나와 있는 고현준입니다. 지금 태풍 하이엔의 피해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불기 세부 시내에서 이렇게 방송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지 6일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 피해 복구 상황들은 아주 더디기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통이나 통신, 뭐 인터넷, 전기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 수나 실종자 수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던 타클라반 현지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필리핀 곳곳에서는 이 태풍 하이엔의 여러 가지 이 피해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세부섬의 북쪽 끝에 있는 이 단반타얀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레이테섬, 타클라반이 있는 섬이죠. 이 타클라반의 반대쪽에 있는 올묵이라는 도시를 다녀왔는데요. 이곳에도 태풍 피해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눈물을 보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터이자 보금자리인 자신의 집을 잃은 가족들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이자 놀이터여야 될 학교가 파괴가 되면서 그 학교가 길가에서 식량과 물을 구걸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지인인 저를 발견하자마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서 태풍 피해 현장과 또 태풍 피해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태풍 하이엔의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레이테이 섬에 타클로반이 피해가 아주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타클로반 그 반대편에 있는 섬 도시가 있습니다. 올북이라는 도시인데 지금 그 상공에 떠 있거든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올북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악의 태풍이 관통한 필리핀 중남부의 레이테 섬. 취재진은 주도이자 가장 큰 피해 지역인 타클라반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도시 올묵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가옥의 90% 이상이 파괴되었다는 것뿐 모든 구호인력과 물품이 타클로반시로 몰리다 보니까 올목의 피해 상황은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붕이 없네요. 지금 막 이 올목에 내렸는데 보십시오. 여기 올목공항도 지금 지붕이 하나도 없어요. 땅에 내려와 확인한 올목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레이터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보니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는데요. 도심 속에서 가장 먼저 만난 건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태풍 피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과 음식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석유였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는 더 이상 먹을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지역까지 구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죠. 먹을 것 때문에. Limited, no? 아? So limited. So limited. Yeah. Yeah. 지금 이제 그 기름 자체도 제한돼 있는 양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You explain this. 하지만 이마저도 얼마 남지 않아서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복구 인력조차 찾아볼 수 없는 도시 올목. 현재로서 폐허가 된 도시를 벗어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야, 여기도 지금 막 건물이 뭐 흔적도 없이 쓰러지고요. 전봇대도 지금 거의 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게 이렇게 큰 이 대형 트럭들이 어머나. 전복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바람에 넘어진 겁니다.